안녕하세요. 최명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멀티플 테이블 게임 룹을 가지고 구구단 계산을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 계산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화면에 구구단 몇 단을 계산할까요? 라고 출력이 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 따라서 그 해당 구구단 계산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역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저희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구단 계산기 프로그램 작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톰으로 먼저 멀티플 케이블, 구구단이라고 할까요? 구구단 .py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일단 아톰으로 하나 만들면 이렇게 파일이 생기고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에 일단 해야 되는 일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화면에 구구단 몇 단을 계산을 할까요? 부터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구구단 몇 단을 계산할까요? 네, 먼저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걸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우리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값을 받고요. 자, 인풋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인풋 값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출력을 할 때 여기 보면은 구구단을 5단을 계산합니다 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룹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프린트문 먼저 구구단 X단을 계산합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이 X단이 사실 변수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해주시고 콤마로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풋으로 콤마로 연결해주셔서 구구단 X단을 계산을 합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여기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게 플러스로 해주셔도 됩니다. 같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제 for 룹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for i in range 1부터 10. 왜 1부터 10인지는 이미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range 1부터 10까지 해야지만 1, 2, 3 쭉쭉쭉쭉 9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10을 입력하면 10까지는 입력이 안 되고 1부터 되는 거고 그냥 10을 쓰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1부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찍히는 프린트 우리 그냥 한번 써봅시다. 5 곱하기 1. 그 다음에 는 5.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 유저 인풋이 내려와야 되고요. 이 i는 사실 for 룹이 도면서 계속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5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계산한 값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각각의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고 나머지를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생각해줘서 묶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5, 1, 5를 역시 변수로 바꿔주면 되죠. 먼저 유저 인풋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 네,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되겠죠. 이거는 룹이 한번 돌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는 사실 두 개를 곱한 값. 유저 인풋 곱하기 i.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요거를 인테저로 바꿔줘야지만 계산이 원활하게 일어날 거고 우리 여기에 쓰기 너무 기니까 result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줘서 이 값을 넣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값을 입력해주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Ctrl S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Python 99단을 넣고 엔터를 누르시고 9단 몇 단을 계산을 할까요? 라고 해서 3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요. 먼저 99단 몇 단을 계산을 할까요? 가 여기 그대로 화면에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3 입력 부분은 유저가 인풋한 거죠. 그래서 유저 인풋은 현재 얼마? 예, 3인 거죠. 그래서 99단 3단을 계산합니다. 가 여기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자, 레인지에 따라서 i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가 처음에 얼마입니까? 처음에 i가 1이고 유저 인풋이 3이었죠. 3 곱하기 1은 얼마? 리절트의 값이 할당이 되죠. 그래서 3, 리절트는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 인풋 3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i, 여기 이번엔 1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3 이렇게 오는 것을 해서 3x1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한번 돌았으니까 이번에 i 값이 얼마가 됩니까?
i 값이 2가 됐죠. 역시 똑같은 계산으로 리절트는 6이 돼 있고 요건 3 그대로 3, 2, 6 그게 여기에 찍힌 거였죠.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예, i가 10이 되면 빠져나오고 그 전까지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실행값을 보면 9까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코드에 대해서 잠깐 뭐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배우시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설명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화, 계속 변해야 되는 값, 인테저로 변해야 되는 값을 이렇게 계속 룹이 돌 때마다 해주는 건 별로 좋은 코딩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게 변환하는 것 자체가 한 번의 리소스를 컴퓨터의 CPU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요. 더 좋게 코딩을 하시려면 유저 인풋을 윗단에서 입력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유저 인풋을 이런 식으로 인트 인풋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컴퓨터가 돌 때마다 리소스를 좀 적게 사용해 먹는 방법입니다. 예, 구구단 만드는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룩에 대해서 좀 아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룩의 단계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코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entence라고 하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글자를 입력하면 I love you라고 글자를 입력하면 그걸 거꾸로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꾸로 읽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드인데요. 일단 sentence라고 하는 그 변수에 I love you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reverse sentence라는 비어있는 스트링 타입의 어떤 글자를 만들어주고요. 자, sentence에서 캐릭터, 뭐 차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캐릭터를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코드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이 코드가 룹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0번째 룹이죠. 0번째 룹에서 리버스 센텐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을 원이라고 했는데 이 리버스 센텐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차르라는 글자랑 합쳐지게 됩니다. 차르는 지금 얼마죠? 차르라는 처음에 글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아무것도 없는 게 뒤에 있고 여기 i 예,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reverse sentence 2, 즉 요거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i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for 룹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자, 다음으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룹 시작합니다. 아까는 i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차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르는 비어있는 공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reverse sentence에서는 아까 i에 해당하는, 아까 여기 비어 아무것도 없는 거랑 이 i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랑 i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더하기 i,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걸로 됩니다. 여기 사실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를 종료를 했을 경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이제 왔죠. 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i, l이 이렇게 차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르에는 L이 들어가 있고요. 이미 여기에는 비어있는 공간과 I, 비어있는 공간과 I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L까지 들어가면 L, O, I 이렇게 세 개가 L이랑 비어있는 공간, 그 다음에 I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에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죠. 쭉 돌아가서 언제까지 I love you의 sentence에서 저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한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해주니까 마지막에 저장된 이 글자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그 10진수에서 2진수, 그러니까 데시멀에서 데시멀 넘버에서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꿔주는 그런 건데 사실 한번 실제적으로 수학에서 생각해보면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그때마다 나머지를 계속 리버스하게 거꾸로 어떤 변수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출력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10진수에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이 들어갔고 리절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가 0보다 클 때 동안, 그러니까 2로 나눠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 동안 이 while문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decimal to binary의 종료 조건,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는 거의 종료 조건이고요. 자, 먼저 리마인더, 나머지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10에서 나머지 2를 하면 얼마죠? 처음에 0이 나오죠. 자, 처음에 데시멀, 첫 번째 데시멀은 요거를 얘기하죠. 이거는 지금 10이고요. 여기서 2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더는 0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아직 데시멀은 요 것값이랑 할당된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10이고요. 10에서 나누기 나누기 2, 즉 목만 구하는 계산이죠. 이거 목만 구하는 계산입니다. 목만 구하는 계산이고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5. 그래서 데시멀 2는 5가 됩니다. 이게 변수명이 바뀐 건 아닌데 변수명은 그대로인데 그냥 데시멀 1, 2라고 저희가 임의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 리마인더, 리마인더는 나머지죠. 나머지는 지금 현재 0이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값은 처음 시작이니까 0이었죠. 그래서 0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0이랑 합쳐져서 최종으로 리절트 2에 해당하는 이 놈은 현재 0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얘만 일단 먼저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 로입니다. 현재는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데시멀 2의 마지막 값이 5였습니다. 현재는 5죠. 이거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이게 추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while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를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테이지 계산으로 해주면 나머지가 얼마죠? 리마인더가 1이 되는 거죠. 1. 5가 이렇게 되고 이제 1이 되는 거죠. 자, 1이 됐습니다. 리마인더가 1이고 데시멀은 지금 현재 여전히 5죠. 여전히 여기서 5인데 5 나누기 나누기 2니까 이번에는 요 데시멀도 1이 요 데시멀도 죄송합니다. 2가 되겠죠? 이 몫은 2가 되겠죠? 그리고 리절트의 값은 아까 0이었는데 0이 그대로 현재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요. 이번에 리마인더로 들어온 여기 1이라는 놈이 이 리절트 1과 합쳐지겠죠. 그래서 1이랑 0이랑 합쳐져서 1, 0. 즉 요거 요거 이렇게 더한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룹 세 번째 들어갑니다. 역시 이번에는 데시멀 값이 지금 얼마죠? 아까 최종 값이었던 2. 2가 현재 데시멀 값이죠. 그래서 2는 0보다 크니까 이건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트루. 예. 트루죠. 트루. 그래서 하여튼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데시멀 값이 2니까 나머지 2를 해 주면 나머지 계산해서 리마인더 값은 얼마? 0. 예. 리마인더 값은 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에 나머지니까 몫은 데시멀 값 2. 두 번째 데시멀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리절트 값이 그대로 내려와서 아까 리절트 값 저장된 게 그대로 나와서 10이고요. 다시 리마인더인 0 이랑 합쳐서 010.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값이 바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데시멀 넘버, 마지막 데시멀 넘버가 사실 1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1이죠. 1은 여전히 아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해서 이거는 true입니다. 그래서 1%에 나누기 2를 해봤자 사실은 1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리마인더는 여전히 1이고요. 자, 1을 나누기 나누기 0 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0. 네. 그래서 이때는 1이었는데 나누기 나누기 해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더는 1로 들어가게 되고 리절트는 010. 그래서 1010이 되게 돼서 리절트의 값은 1010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데시멀 값은 이제 다시 올라갔더니 데시멀 값이 현재 맨 마지막에 얼마였으면 0이죠. 네, 0이 0보다 크다는 뭐예요? false죠. false니까 이걸 스킵하고 내려서 마지막 결과물인 1010을 화면에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키셔볼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룹을 돌 때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실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룹 하나하나를 돌 때마다 그 변수명을 한번 찍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변수명을 한번 찍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룹 카운터, 룹 카운터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룹 카운터가 현재 얼마인지 이것들을 계속 찍어가면서 화면에 실행을 시키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input decimal number라고 입력을 하시고 먼저 한편에 찍혔죠. 그 다음에 input으로 뭔가를 받습니다. 자, 뭔가를 받아서 저희가 5 정도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헷갈리실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0번째 룹이 시작한다. 룹 카운터라는 게 있어서 룹이 돌 때마다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룹은 0번째 룹은 value 체크해서 initial decimal. initial decimal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데시멀 넘버를 이렇게 템프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처음 데시멀 넘버, 그 다음에 처음 리절트 값, 처음 이니셜 한 리절트 값 뭐 이런 것도 저장을 해놓고요. 아무것도 지금 없죠. 그 다음에 리마인더 결과 값 또 저장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데시멀 결과 값, 아까 데시멀 2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 값도 역시 여기 최종적으로 저장된 결과 값이랑 그 다음에 리절트에 해당하는 결과 값 요거를 계속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께서 원하신 대로 코드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늘 이렇게 결과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항상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본인 코드에. 여기서 보면 지금 101인데 101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01, 101이 맞겠죠. 예, 한번 10을 넣어주면 예, 1010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룹에 대한 코드 설명이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팩토리아를 구하는 어떤 계산이라든가 또 예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제를 좀 필요하면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예제를 좀 연습을 하면서 룹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